레슨 2. 자, 포준아, 1번에 뭐 했니? 만은, 헤럴드 하면 뭔가를 예고하다죠. 예고하다. 만이 예고된 에드번트, 출현이죠. 차이나의 출현, 뭐로서 세계적 파워, 뭐, 에너지 써도 상관없습니다. 강대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차이나에 대한 많이 예고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포캐스트, 예측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베이버비의 변형이죠. A가 아니라 B다 해서 A, B가 대조를 이루는데 대신에 노란 거를 쓰고 있는 거죠. 빨간 거로 노란 거. 더 이상 얘가 아니라 얘야. 그래서 not A 버기에서 not의 변형형이고요. 그럼 클루는 예측이죠. 예측하고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그러면 예측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라는 얘기야. 예측은 미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얼리티가 다르게 되겠죠. 뭐 일루션은 뭐 환영, 환각, 착각 이런 뜻이고 패턴은 이시. 이시. 자, 2번. 자, 지니어스는, 능력입니다. 볼 수 있는 능력. 열 개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사람이 한 개를 보는 곳에서. 열 개를 본다, 한 개를 본다. 한 개를 본다. 반대말이죠. 그러면, 지니어스 하고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열 개를 보는 거하고 한 개를 보는 것은 대조입니다. 문맥상의 대조죠. 문맥상의 대조야. 그러니까 낫으로 보면 돼요. 아이씨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니어스의 반대말이 블랭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체인징 시그널이 없는 체인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패턴은 IC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그러면 천재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야 되네요. 천재가 아닌 사람은 바보?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 아, B번이네요. 얼굴 이렇게 하고. 예? 왜 쓰는 걸 외우죠, 나? 저 밖에 나가서 저기 펜 하나 가져달라고 그러면 줄 거야. 펜도 안 갖고 온 거야? 그게 뭐야? 자, A번. 아, A번은 자연 현상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페노메널. 그런데 자연 현상의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요? 놀라운, 엄청난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천재를 나타내네요. 놀랍고 엄청난 것은. 우리가 이제 명정 동후라는 뜻이 말이 있어.
명사는 앞에 액센트가 있고 동사는 뒤에 액센트가 있다. 그래서 pervert 하면 명사가 돼서 변태가 되고요. pervert 하면은 왜곡하다죠. 왜곡하다. 뭐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pervert는요. 이 버트가 돌다라는 뜻이니까 확 돌아버리는 겁니다. 자, 뭐 다음은 이 정도면 됐고, 자, 3번 별표하세요. 3번 별표. 자, 다음 뭐 있죠? 이분의 지가 있으니까 얘를 강조하겠죠. 그죠?
우리가 글의 글의 논리를 보면 도 비록 뭐뭐 일지라도 뭐뭐하다. 그럼 주절이 강조가 되는 거잖아. 글에서는 맞죠? 주절이 강조가 되는데 그 뒷문장은 뭐야? 뒷문장의 역할은 앞문장을 키핑해 주는 거잖아요. 서포팅해 주는 거잖아. 그치? 서포팅해 주는 거죠. 그럼 뭘 서포팅해 주겠어? 주절을 서포팅해 주겠죠. 그럼 결국은 이 다음 문장은 뭘 서포팅하고 있는 거야? 얘를 서포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At our country's blank. 다른 나라를 블랭크해야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겠죠.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될까?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발견을 한 것은 이 논리를 조금 기억을 하라는 얘기이고요.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될까?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면 되겠죠. 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쌀 개방을 하면 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요? 농부가 죽는 거죠. 그쵸? 그러면 미국에서 쌀이 개방됐다면 쌀이 들어왔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농부를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죠. 희생시킨 거죠. 그래서 at once expense 무엇을 희생시켜서 라는 뜻이죠. 뭐 5까지 가도 됩니다. 코스트 써도 되죠. 무엇을 희생시켜서 라는 뜻이죠. 물론 이런 뜻도 있지만 얼마 얼마의 비용으로라는 뜻도 있어요. 주로 이제 희생시키라는 뜻도 있지만 적어 보면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At the mercy of. At the mercy of는 뭔가? 어디 어디에 좌지우지되는 무엇 무엇의 지배를 받는 그런 뜻이죠. 얘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At the mercy of. 생각하는 거여서 얘가 무역에서는 보호주의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4번에 홍준이 답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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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는 보여주기를, 연구들이 보여주기를, 대대안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셀폰 하에,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용 중인 운전자는 as 사람들만큼 그만큼. 자, as가 나오면 이러한 사람들만큼 그만큼 뭐하다. 항상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만큼이라는 거에 뉘앙스를 딱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만큼 그만큼 뭐뭐 합니다. Have drinking. 술을 마신 사람만큼. 술 마신 사람만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술 마신 사람의 특징이 들어가야겠죠. 술 마시면 어떠냐? 어때요? 술 마셨을 때. 그냥 술 마셨을 때 어땠어? 그냥 뿅 갔어?
예, 의식이 없죠? unconscious, 무의식의라는 뜻이죠.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을. 오케이. 뭐 패턴은 피고. 자, 다음에 5번. 더 키. 키는 무엇에 대한 키? 매니지먼트 크라이시스. 저기 위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키는 lie in, 어디 어디에 있다죠. 콜로케이션이에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그 회사의 블랭크한 리액션에 있습니다. 만약, 자 이때 콜로케이션으로 lie in 어디 어디에 있다고. 만약 얘는 뭐예요? 만약 조건이죠. 조건은 키핑이죠. 결국 암문장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암문장을 지지해 주고 그냥 if는 조건이고 조건은 키핑이에요. 서포팅이죠. 암문장을 서포팅해 주고 만약 그들이 recognize, 인정한다면 어떤 문제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죠. 조치를 취하다. 이때 take 대신에 adopt를 써도 됩니다. use를 써도 돼요. use measure. 많이는 take measure나 take step을 쓰죠. take a step. 그래서 조치들이 많으면 항상 S 붙여야 돼요. 즉각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들은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less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suffer, 고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초기 대응을 잘 한 거죠. 초기 대응 한 거죠. 그러면 초기 대응을 했다는 것은 C번이죠. 이니셜. 즉각적인 대응, 초기의 대응.